고세코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1과 학습지의 문제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스캐닝 퀘스천을 봐주세요. What did the Wright brothers invent? 자, 라이트 형제가 무엇을 발명했나요? 그들이 built,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다? The first airplane,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었지요. 자, B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Why did the Wright brothers build an airplane?' 왜 만들었느냐? 'Because they believed'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데요.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fly' 날수 있을 것이다. 'Like' 모처럼요. 새처럼요. Like birds. 새들처럼 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자, C로 가겠습니다. Find the definition of airplane in the first paragraph. 자, 첫 번째 문단에서 airplane의 정의를 찾아보세요. 자, airplane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a device. 장치인데요. 뭐를 위한 장치? For flying. 나는 걸 위하는 장치죠. 자, D번입니다. After some of the greatest people and inventors in history, 역사상 몇몇의 위대한 사람들과 발명가들은 자, 뭐 했어요? 마음속에 그려봤죠. 뭐를요? Great things, 그들의 업적들을, 즉, 위대한 것들을 마음속에 그려본 후에 그들이 실제로 그것들이 become a reality, 현실이 되는 걸 보게 되었죠. 자,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true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visualization is the power. 시각화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냐면 bring people behave.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힘인데, 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you want them to 너가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시각화는 내가 꿈꾸고 내가 이뤄내는 거죠. F입니다. Force죠.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목표가 달성되는 걸 상상해야 합니다. 자, 상상하다가 영어로 뭐였죠? Imagine이었습니다. 마지막에 E 빼고 ing 붙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뇌에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되는 걸 상상을 하게 되면 당신의 뇌에 파워풀 메시지가 보내지게 되죠. 자, 그러면 뇌가 이제 당신의 success를 믿어요. 즉, 성공을 믿고요. 그러면서 성공해야 되니까 목표를 실현시킬 방법을 찾게 되죠. Searching how to make your goal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어떻게 하면 너의 목표가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23페이지 문제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자, 24, 25페이지의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학습지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A번입니다. What does as many details as possible mean in one English word? 자,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사항 들이란 뜻이죠. 즉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라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웠던 단어가 specific이죠. 자,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져 있네요. 그것은 제 오타를 A를 지우고 맨날 하는 실수예요. 이게 special을 자꾸 쓰게 돼요. 많이 쓰는 단어다 보니까 specific 쓰고 나면은 요게 이제 A, L, L, Y와 붙어서 구체적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상상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 이것이 24페이지의 본론이었죠. B. What can we include? 우리가 비전보드 안에 무엇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지, 사진인데요. 자, 어떤 사진이었죠? Places you want to go. 너가 가고자 하는 장소의 사진. People you want to meet, 너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사진. Things you'd like to have, 너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의 사진.
그리고 격언들, 너에게 영감을 주는 격언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풀었죠. 자, C입니다. What things did Nari put in her vision board? 자, 무엇들을 나리가 비전 보드에다가 붙여놓았나요? She put up a vision board with quotes, 격언들과 그리고 사진들을 가지고 비전 보드를 게시해 놓았죠. 자, 그런데 이 격언들과 사진들이 수식을 받네요. 그녀에게 inspired, 영감을 주었던 그런 사진들과 격언들이겠죠. 자, D번입니다. What did she do? 그녀가 한게 무엇입니까? To prepare for her dream job. 그녀의 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란 뜻이죠. 물론 비전보드도 게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practiced. 과거형으로 얘기하겠죠. 과거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무엇을 했나요? practiced hard every day. 매일매일 연습했습니다. 자,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4, 25페이지의 문제였고요. 자, 26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uestion. What does acting as if you were already successful? 이미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기 mean. 자, 이 acting as if you were already successfully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인데요. 요건 아니고 요건 맞다 이말 아닙니까? 자, acting fake. 요게 어떻게 하는 거죠? 거짓되게. 행동하기 또는 과시하기. showing off. 요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맞냐? believing in yourself. 자신을 뭐 하는 거죠, 먼저? 믿고 and thinking and feeling like 뭐처럼 믿고 생각하라? You have already, 넌 이미 뭐 했어? Achieved your goal. 당신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대요? 명료하게, 분명하게 너가 who you want to be, 누가 되고 싶은지, what you want to do, 무엇을 하고 싶은지, and what you want to have, 너가 In the future, 미래에 뭘 갖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 본문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거였죠. 행동하라. 마치 뭐뭐인 것처럼, your this future self. 앞에서 나온 이세 가지를 이미 이룬 사람처럼. 즉, 너가 미래의 자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6페이지의 문제를 끝냈고요. 27페이지의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의 문제입니다. What was Jamie's role in the Come As You Will Be Party? 자, acting as if you already achieved your goal. 어떤 미션? 자, 이렇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교재에서 제시를 받았죠. Throwing a party with your friends. 친구들과 파티를 열라고 했는데요. 자, come as you will be. 되고 싶은 대로 와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는 attended 참석했죠. 파티에. 자, 뭐 하면서요? Playing the role. 어떤 역할을 하면서? Lawyer. 변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참석을 했죠. 왜요? Why did Jamie choose the role? 왜그 역할을 택했어요? It's because the party idea reminded him. 그것은 이유가 그 파티의 생각이 기억나게 했죠. 그에게 뭐를요? 한 TV쇼를요. 그죠? 한 TV쇼인데 뭐에 관한 TV쇼죠? About a lawyer. 변호사에 대한 그 TV쇼였는데 그 lawyer는요. That he liked. 그가 좋아했던 변호사였죠. 그래서 그 변호사에 대한 TV쇼를 생각나게 해줬기 때문에 제이미가 그 역할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What do the think Jamie's university major might be? 자, 이건 우리 추측해야 되는 건데요. Might,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자, 그의 전공은 뭐일지도 모를까요? Major, 전공하다라는 뜻이고요. Law, 법.
법을 전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Besides throwing the party, what should we do in order to achieve our dream? 파티를 여는 것 외에도, 뭐뭐 외에도란 뜻입니다. In addition to와 같죠?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We should keep in mind the dream. 우리의 꿈을 계속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꿈이냐면 achieve, 성취하고 싶은 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constantly imagine. Imagine, should니까 동사 원형으로 keep과 병렬이죠. 동사 원형으로 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상상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뭐 하고 있는 것을요? Realizing. Realizing. 네. 실현시키다란 뜻입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상상을 해야 됩니다. 자, realizing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저처럼 이렇게 날려 쓰시면 안 되고, 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상을 할 때는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세부사항을 가지고, specifically하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많은 practices, 연습과 그리고 hard work. 수고들과 함께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알파벳 E. What can help you realize your goal? 무엇이 너로 하여금 너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줄 것이냐? 우리 본문의 키워드죠. Visualization is an easy, powerful way to help us realize our goals.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